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매년 하는 컨텐츠인데 저만의 캠페인 바로 인공구조물인 바로 수로에 빠져있는 생물들을 구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 다가오기도 했고 산개구리가 산란을 많이 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도롱뇽들이 산란을 많이 했을 건데 그 작은 수로에 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많게 되면 이제 포화가 되고 썩는 현상이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오늘 또 한번 가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킵! 자 가자. 아 여러분들 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또 지압 지킬 건 지켜야지. 네. 아니 그 거의 맨바닥 수준인데 그냥. 아, 시원하네요, 여러분. 아, 상쾌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자. 거의 진짜 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거의 5년째인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수로의 고인물이 애들한테는 산란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이런 구조물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해도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동물들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제가 몇 년째 캠페인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인데 어이 물이 많네. 근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물은 많았는데 생물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개구리가 안 빠져 있는데? 그땐 개구리가 엄청 많았는데 오 개구리가 없다. 자 봅시다. 오 여기도 없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개구리가 안 보이네. 원래 많았는데 근데 안에는 분명히 알이랑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좀 더 올라가 봅시다. 보통 이 시즌에는 와 이렇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산개구리가 3월 초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산란을 하고 4월 달에는 도롱뇽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 도롱뇽 알 많다. 엄청 많다. 여기는 한번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또 오늘 산란자 낮게 또 발 지압도 그냥 한 방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 방에 들 수 있는데 보셨죠? 되게 가뿐하게.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웅덩이에 지금 알들이 엄청나게 달려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잘 살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과밀화 되어 있는 자체는 이제 불필요한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죽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조에도 과밀 상태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물고기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물 관리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텐데 여기 분명한 거는 와 진짜 많다. 여기 개구리 있네. 무당개구리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당개구리 키워도 되는 거? 야 우리 집 갈래? 무당개구리? 와 무당개구리 오랜만에 보네요. 그 해외에서 이제 모식프로기라 해서 아이들 사육하시죠. 한국에 와서 무당개구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키워보려고요. 여기 보면 이제 흘러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걸어 놓거든요. 이런 뿌리 같은 데다가 알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해놨네. 으아 이 정도는 좀 옮겨주는 게 좋겠어요. 야 안에 알들이 엄청나구만. 지금 발생을 아직 안 했네요. 보면은 다 유정란이에요. 약간 순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거 살거서 도롱 이건 개구리인데? 네 개구리 도롱뇽 다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와도 낮으면 되잖아요. 번식해도 그죠? 맞아요.
조금 있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많아서요. 딴 데다 번식시키려고요? 네, 저기 옆에 잔잔한 데 풀어주려고요. 아, 좋은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 아버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 아이고 뭔가 이렇게 딱 짠 것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기 가는 아저씨예요. 아, 이거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다. 자, 여기 도롱뇽 분명히 있을 텐데 우선은 수거하고 어느 정도 일정량은 다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오, 여기 발생했죠. 이게 1, 2주 안에 다 이렇게 도롱뇽이 돼서 나와요. 그 일반 개구리 알은 그냥 동글동글한 거 아시죠? 이거를 또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에 그런 거 아닌 없어요. 굳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 살포시 해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 안 돼가지고. 와, 엄청 나와요. 네, 도롱뇽 알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개울가에 좀 옮겨주려고요. 너무 많아서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좋은 일 하시니 들었다, 아싸. 여기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부끄럽죠. 근데 저 이제 5년째 해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어떤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부당개구리 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죠? 아,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지금 더 했는데 요 정도면은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 몇 집이 있어도 거기서 수십 마리가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위 예정도 있고 해가지고. 자, 우선 첫 번째 끝! 과연 있을까? 와, 이게 지금 보면은 나방 같은 것도 엄청 빠져 있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알지. 아, 있긴 하네. 근데 여기는 깊어가지고 쓰레기만 빼고 해도 괜찮겠는데? 여기 정도 수위가 좋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100마리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또 알 또 나왔다. 여기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거 보이세요? 투명하고 영롱한. 여기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는 쓰레기만 청소할게요. 이런 쓰레기들만.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날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 쓰레기만 빼자. 여기는 알들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우 나방 죽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먹이거든요. 이 산개구리가 원래 지금 산란했으면 벌써 부화했어야 되는데 개구리들이 다 어디 갔지? 우리 개구리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봐봐요. 이런데 거미 이런 거 빠져 있죠. 이런 게 애들의 주 먹이거든요. 도롱뇽은 많은데 다른 이제 개구리 알이라든지 개구리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설마 여기가 개체수가 급감한 건가? 이렇게 해도 없어지나? 없네요. 뭔가 찝찝한데 없으니까. 그래, 죽어. 자, 오, 여기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는 벌써 부화 많이 했다. 여기 뭐 올챙이가 있네요. 오, 여긴 다른 수로인데 여기 보면은 올챙이들이 엄청 많죠. 오, 여기는 환경이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여기 엄청 많다. 이게 올챙이들이 이 바가지로 있네요. 이거 올챙이 맞나 이거? 와, 이거 올챙이였네 다. 이게 아마 산개구리 올챙이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똘똘똘 뭉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올챙이에요. 와, 왜 이렇게 뭉쳐 있지? 아, 연로에서 빠져나가는구나. 저기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데가 없으면 이제 넘치니까. 네. 그래서 많지 나가는 막. 아, 너무 많아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채간하기도 하고. 와, 이것도 이제 물이 급격하게 마르고 빠지면서 올챙이들이 여기 있다가
죽은 애들도 이렇게 화석처럼 박혀 있네요. 근데 이거 신기하네. 왜 이렇게 뭉쳐 있을까? 연구하려고. 아. 박스를 가지고 온 거야? 아니요. 이거 저기 수로에서 빼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어 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도 많긴 하네요. 위에도 올라가면 예. 네. 바위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또 있어요? 아, 거기도 몇 개. 요 두 배는 넘을 거예요. 아, 도롱뇽이요? 응. 아.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거 허리 아픈데 먹으면 좋다고. 아, 진짜요? 식용으로? 이거 식용으로도 먹었구나. 이제 이렇게 까맣게. 네. 이제 까만 것이 태어났으면 못 먹지. 아릴 때 먹는 거군요. 그 겨울에는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밝은 얼척에. 아무 까만 것도 안 보이고 밝은 얼척에 그쪽에. 야, 입이나라 그게 호록 마셔버리면 쏙 들어간다. 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호록. 좋다고. 이게 많이들 먹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아, 진짜 그렇구나. 옛날에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와. 이야, 이거 봐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적의 장소는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는 물이 마르지가 않아서 지금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지금 저기 아직 개구리 알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가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다 풀어줄게요, 여러분. 아, 여기 기온이 점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도롱뇽 같이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가 아니라 고산지대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요즘에 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관리자분께서도 오셔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기존에 있던 알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아직 알이 많이 있긴 하네요. 네, 여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롱뇽 알들도 여기 유정란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산개구리 올챙이들을 이렇게 채집을 해서 많이들 사육을 하시는데 사실 채집해서 사육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럼이나 이런 거 사셔서 많이 먹이시곤 하는데 어쨌든 뭐 좋은 취지로 뭐 한두 마리 기르시는 거는 뭐 이해를 한다만 와 여기 엄청나네 여기. 에이, 야 얘들아 너네 뭐 먹는 거니? 야, 이게 산에 이런 둔벙이 굉장히 애들한테 좋은 환경입니다. 아, 여기다 그냥 다 풀어줄게요, 여러분. 아, 개구리도 보내줬어요, 여러분. 아이고, 무당개구리야. 반가웠다, 야. 어? 반가웠어. 아유. 참고로 여러분들, 무당개구리는 이렇게 잡고 나면은 손 잘 씻어야 돼요. 와, 진짜 많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기 북방산개구리 올챙이를 문방구에서 작은 봉투에 담아서 500원씩에 팔았던 거 문방구에서 문방구 올챙이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키워보신 적이 분명 있을 텐데 문방구 병아리, 문방구 햄스터, 문방구 소라게, 문방구 올챙이까지 아마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추억의 생물이면서도 우리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이 개구리, 올챙이들 현재 한국에서 이제 보호종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호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매년 이렇게 캠페인을 혼자서 진행하고 나름 인식 개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빠져서 죽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매년 매년 하지만은 생물인지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물론 환경도 환경이지만 온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작년에 비해서 제가 캠페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감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도롱뇽 알이랑 우선 개구리 올챙이들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산란량이 좀 줄어든 감이 있었습니다. 보통 2월에서 3월에는 첫 번째로 봄을 알리는 생물은 바로 산개구리고요. 두 번째로는 산개구리와 거의 동일하게 두꺼비가 산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롱뇽이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5월쯤 되면은 이제 논밭에 이제 청개구리들이 산란을 하는데 보통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청개구리랑 무당개구리는 잡아서 사육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서 서로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도롱뇽이라든지 산개구리, 두꺼비 이런 친구들은 현재 채집이다 사육이 불법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직업병이야. 이제 수로만 보면은 다 보게 되네. 이것도 왜 내가 자연스럽게 끌려가.